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 토목공학과 4학년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일단 저한테 도전 계기는 토목공학과를 나왔으면 당연히 토목기사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토목기사 자격증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도 자주 하셨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기업 준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시험 필기, 실기 전부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 이것이 제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일단 기사시험의 제일 인상적이고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기출문제가 문제은행식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주위에 기사를 먼저 딴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 기출문제를 푸는 게 매우 중요하고 답도 외우면서 공부하라고 했던 게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치르면서 더욱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부량이었습니다. 우선 토목기사 필기 과목 수가 6과목이다 보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목의 범위가 넓은 만큼 문제의 깊이가 낮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중요한 개념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서 익히다가 보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같습니다. 토목기사 강의 수가 아무래도 400강의 정도 됐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다 보면 언젠가 끝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버린다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자주 나온 문제 혹은 개념에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거나 혹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요. 그런 부분을 꼭 따로 정리하셔서 본 것으로 만드세요. 그 문제는 꼭 맞는다는 기본 베이스로 시작하시면 합격 점수를 맞추는데 더욱 수월하실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으로는 토목공학과 전공자분들로 어느 정도 기초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락 토목기사 기출조포 6배째를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기초 베이스가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조포 6배째 강의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 책이 자주 나오는 100문제를 각 과목별로 추려놓은 책이고 교수님들도 문제를 자세히 풀어주시고 그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강의를 먼저 봐보시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고 시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혹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크게 빵꾸 나는 부분 없이 개념을 잘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학습 기간은 필기 3개월, 실기 6주 정도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 공부량이 많다 보니 너무 쫓기지 않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하기에는 3달 정도 잡고 시작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실기 같은 경우는 필기가 끝나고 다음 실기까지 기간이 한 6주 정도 주어졌던 걸로 기억됩니다. 솔직히 빠듯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강의를 듣고 개념 문제 풀면서 낱말 따먹기까지 다 외우는 데에는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루 평균 순 공부 시간을 한 7시간 정도로 잡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따로 잡았습니다. 대신 전 하루도 안 빼먹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이어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생각하면서 저날 편하게 쉬려면 오늘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할 만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